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 복무 대신 의료 취약지에서 3년간 근무하는 이들을 공중보건이라고 하죠. 지역 의료를 지탱하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에 공보의를 포함한 의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곳이 충남에만 77곳에 달해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형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전 부여 옥산면의 한 보건지소. 동네에서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 아침부터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무슨 약 받으세요? 네, 관절약. 여기서는 관절약 먹고 홍해에 또 보건소 또 있어요. 거기서는 우리 아저씨 혈압약 갖다 먹고 그래요. 하지만 이곳에서 내과 공보의를 만날 수 있는 건 주 3회. 나머지 이틀은 다른 보건지소로 순회 근무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날짜와 요일에 따라 근무 장소가 바뀌다 보니 공보의와 어르신 모두 고충이 큽니다. 지금 당장 이제 파견으로 제가 다음 주부터 여기 출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또 이제 요일이 바뀌게 되면서 환자분들이 많이 불편하시고. 다른 보건지소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의과 공보의가 없는 날에는 한의과 공보의가 홀로 진료를 도맡는 곳도 있습니다. 간단한 상처 소독이라든가 응급처치가 있거나 아니면 병원으로 이제 이송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안내드리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곳 부여군엔 모두 15개 보건지소가 있는데요. 의과 공보의가 7명밖에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순회 근무를 돌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고질적인 인력난에 의대 증원 논란까지 겹치면서 안 그래도 부족한 공보의들이 대학병원 등으로 파견되며 지역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의사가 한 명도 없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은 충남에만 77곳, 전국적으로는 594곳에 이릅니다.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해마다 공보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이나 지역의사제 도입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왕복 3시간가량 소요되는 특수학교 학생 통학 시간을 지적한 TJB 보도와 관련해 국정감사 현장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대전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3,200여 명에서 3,500여 명으로 300명 증가했고 장애를 가진 학생인데도 비장애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거리를 다녀야 한다며 교육부와 대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7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두통을 호소하다가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응급대응을 해야 할 보건교사는 자리를 비우고 수업을 해야 했다며 학내 응급의료대응 시스템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110명에서 2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면서 교육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 충남대학교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겸 충남대학교 총장은 과거 입학 정원을 180명까지 운영했던 경험이 있고 세종 캠퍼스의 의대 기능을 일부 옮겨 내년 2월 또는 3월에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어렵긴 하겠지만 예정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리그2 충남 아산FC가 승격권인 2위를 달리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리그 막바지에 돌입한 충남 아산이 남은 4경기, 8안을 넘어 내친김에 1부 리그 승격까지 닿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닝요가 안양FC 수비진 사이로 패스를 찔러넣고 데니슨이 침착하게 마무리합니다. 9월 마지막 주, 1위 안양을 잡아낸 충남 아산FC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골입니다. 최근 6경기에서 김포에게 일격을 당하긴 했지만 4승 1무 1패로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위도 고공행진, 승점 51점으로 승격권인 리그 2위라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올리고 있고 1위 안양을 승점 3점 차로 추격했습니다. 승점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직전 경기를 졌다고 하더라도 현재 분위기는 너무 좋고요. 부족한 예산에 선수층도 얇다는 평가가 있지만 3백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조직력이 돌풍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여기에 적시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용병들의 활약까지 더해졌습니다. A razão é que eu esse ano tô mais adaptado à liga e que os meus companheiros e a comissão técnica me dá muita confiança.
K리그2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마지막 4경기를 모두 원정에서 치러야 하는 선수들은 휴식기 동안 파주시민축구단과 연습경기를 펼치면서 경기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어진 호성적으로 K리그 이달의 감독상까지 받은 김현석 충남아산FC 감독은 남은 4경기에서 승점 8점 이상을 따내면 K리그2 우승도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1위로 리그를 마무리하면 곧장 1부 리그로 승격할 수 있습니다. 도전의 어떤 결과물이 지금 현재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승점 9점이면은 1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간 유니폼 착용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으로 어수선했던 시즌 초와 달리 리그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충남아산FC. 충남아산FC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성남FC와의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승격을 향한 영광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태안과 당진, 서산에서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서산에서 시간당 최대 59.1mm, 당진 시간당 최대 43.5mm 등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서산 108.8mm, 당진 91.5, 태안 88.5, 세종 58, 대전 44mm 등입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다가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고 일부 충남권 내륙에선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대전시의회 전현직 의장이 오는 21일부터 일주일간 호주와 뉴질랜드로 출장을 떠나는 것에 대해 목적과 계획이 부실한 불필요한 출장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조원희 의장과 이상래 전 의장이 3, 4, 5호선 무궤도 트램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주 떠나는 출장에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한 명도 없다며 책임 없이 권한만 누리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출장 기간 동안 자매 결연 도시인 브리즈번시 방문은 2시간뿐이고 오클랜드에서는 관광지를 방문한다며 납득할 만한 이유와 계획을 제출하고 결과 보고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2024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막을 올렸습니다. 아이들도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여러 과학체험장뿐만 아니라 과학과 문화를 주제로 한 여러 강연들도 함께 열렸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대전형 인공위성을 타고 떠나는 과학 우주여행. 어린아이들은 VR기기를 착용하고 달 표면에서 임무들을 수행합니다. 사진과 영상으로만 보던 달 표면의 모습을 VR체험을 통해 생생히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실제 달 탐사를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느낌으로, 하는 느낌으로 할 수 있게끔 VR 트레드밀과 VR 프로그램을 같이 융합을 해서 달 표면에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할 수 있는. 과학을 주제로 한 유명 연사들의 강연에도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추리 연방공과대학교 로버트 썸너 교수부터 유튜브 채널 안델과학의 궤도 씨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의 이야기를 통해 시민들은 과학을 어렵고 딱딱한 학문이 아닌 우리 일상 속의 재밌는 이야기로 느끼게 됩니다. 과학자가 얼마나 멋진가, 네, 과학이 얼마나 경이로운가 이걸 통해서 그들의 삶을 좀 체험을 해보고 그들의 경험을 좀 간접적으로 좀 대리체험을 해보면서 좀 과학적 사고하는 것을 더 훈련할 수 있게 되는 것. 오늘부터 주말까지 대전 컨벤션 센터 일대에서 열리는 2024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올해는 우주경제 시대를 주제로 첨단 산업과 과학 체험존을 비롯해 과학 문화, 대덕특구 만남존 등 다섯 개 테마구역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이번에는 특히 우주시대를 대비해서 우주와 경제, 또 과학과 문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주말에는 달 모양의 보트와 열기구를 타고 갑천변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행사도 함께 열려 축제의 분위기를 더하게 됩니다. 지난해 사흘간 30만 명이 찾아 일평균 최대 관람객을 기록한 만큼 올해도 많은 관심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절도당한 가방을 찾아준 경찰관에게 감사의 손편지가 전달된 사연이 알려지며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대전의 한 축제 현장에서 노상에 잠시 놓아둔 가방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은 대전 중부경찰서 김지용 형사는 곧바로 CCTV 분석 등을 통해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20대를 검거한 뒤 가방도 되찾았습니다. 가방의 주인인 A씨는 김 형사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으며 김 형사 역시 A씨에게 보람을 느낀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5천억 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만든 일당 1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리려는 친구가 있다는 부모의 글을 지난 1월 인터넷에서 발견해 운영총책과 대포통장 공급책 등 10명 중 9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3억 5,30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가장 큰 도박을 한 청소년은 1,200만 원을 탕진한 걸로 조사됐고 도박 행위에 가담한 청소년 171명 중 입금 액수가 크거나 재범을 저지른 5명은 형사 입건됐습니다. 누구든 어린 시절의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이 있을 텐데요. 어린 시절의 기억들부터 마치 반려동물처럼 자신의 반려 작품을 찾아볼 수 있는 전시까지 주말에 즐길 만한 전시를 아트앤컬처에서 양정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묘한 분홍빛 복사꽃이 핀 나무에 파란 새들이 살포시 앉아있고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린 나무 아래 서랍처럼 생긴 둥지에는 새알들이 놓여있습니다. 반딧불이와 어우러져 연두색 빛을 내며 가지를 뻗어내는 복숭아는 산뜻한 신비로움을 자아냅니다. 과수원에서 수확철 쏟아지는 수많은 복숭아들부터 집으로 가는 길 산을 보며 어머니를 떠올린 기억까지. 복숭아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복숭아 과수원에서 걱정 없이 보냈던 행복한 추억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린아이의 엉뚱한 시선으로 바라본 그런 초현실주의 작품들이 복숭아에 관한 이야기가 일상의 행복 같아서 행복을 주기도 하고 또 제 작품을 보는 사람도 행복을 느꼈으면 하는. 흰 눈이 쏟아지는 한겨울에 따스히 불이 켜진 집은 훈훈한 온기와 평온함을 선사합니다. 소세지를 찍은 포크가 명예로운 트로피가 되니 불안과 행복을 담은 이중성이 느껴집니다. 강아지와 고양이, 토끼 등 다양한 캐릭터들은 알록달록한 사탕처럼 변했고 길에서 보는 평범한 돌들은 새로운 색과 디자인을 가진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미술도 소울메이트가 될 수 있다는 주제로 반려동물처럼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영혼의 동반자가 될 나만의 반려작품을 찾아보는 전시입니다. 내가 정서적으로 공감이 가는 작품을 하나 골라서 그 작품과 함께하면 우리 일상이 그전에 놓쳤던 소소한 것들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일상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자연을 모티브로 한 대형 회화 작품부터 설치 예술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전통과 현대, 동양화와 서양화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독특한 화풍을 볼 수 있는 전시는 아산 모나벨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서산시는 운산면 신창리 일원에서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야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가야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가야산 자연휴양림에는 2026년까지 통합관리센터와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등 휴양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 가야산 수목원과 치유의 숲을 함께 조성해 서산시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